자, 그래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부터 해야 되냐? 골라서 하진 않았겠지. 자, 빈도부사 종류 한번 보겠습니다. Always. Always. 그 다음에 보통 일반적으로 Usually. usually 자주 Often. often 가끔 때때로 Sometimes. sometimes 절대로 뭐뭐 하지 않는 Never. never.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본문 문서. 그러면 너는 클라키가 필요해. Then you need a clocky. Then you need clocky. 클라키란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본다. 그러면 제가 무엇을 필요로 하나요? 그러면 제가 뭐가 필요한가요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What do I need? Do I need then? What do I need then? 자, 제우 보고 선생님이 전번에 한번 영어 문장을 표현해 보라 그랬는데 막 글씨 한글 순서대로 막 영어 단어를 늘어놓던데 그게 아니라는 걸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좀 익히셔야 될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를 영어 보이는 순서대로 하면 then, I, what, need 뭐 이렇게 얘기합니까? 얘는 then이고, I고, what이고, need니까 then, I, what, need 이렇게 하면 됩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제일 뒤로 빠지고요. 묻는 말이 중에서 여섯 가지 질문으로 질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섯 가지 질문 시작하고 여섯 가지 질문 부분이 끝나고 나면 참 여섯 가지 질문 부분은 이렇게 한 단어일 수도 있고요. 이게 동어리일 수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무엇을 하면 그냥 what이지만 무슨 색? What color? What color? 너는 무슨 색깔을 좋아하니? 이런 표현 같은 경우에는 What do you like color가 아니고 이 자리에 What color? 라는 덩어리로 들어오고요. 어쨌든 여섯 가지 질문 부분이 끝났으면 그 다음에 누가 다를 누가 니 만든 녀석이 오는데 누가 다 만드는 방법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길을 갖느냐에 따라서 묻는 말을 만드는 방법은 Am I가 될 수도 있고 Do I가 될 수도 있고 Can I가 될 수도 있고 Will I가 될 수도 있고 Should I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아참 그리고 지난 시간에 여기에 그러면이란 말이 내용적으로 이 그러면을 지우고 뭘쓸수 있다고 했더라. 이 글이 네가 지금 읽기 연습했었고 해석했었고 문제 풀었던 글이 어떤 세 가지 질문을 로 시작한다 했어. 물음표 3개 있는 문장 끝나고 나서 Then you need clock 이었어. 그럼 그 물음표 3개의 문장이 뭐였더라 내용이? 너는 네 알람 소리 못 듣니? 너는 학교에 지각하니? 뭐 그런 거 아니었어요? 너? 그럼 그거 우리말로 하면 뭐였습니까? 그러면은 뭐를 줄여서 그러면이 된다고 했었습니까? 만약 네가 네 알람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만약 네가 학교에 지각한다면, 그러면 너는 클라키가 필요하다 아니었습니까? 통문장 할때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에 클라키가 아침에 시끄러운 소리를 냅니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Clocky makes a loud noise in the morning. 클라키 makes a loud noise in the morning. 그러면 makes a loud noise란 대답이 듣고 싶다고 밑줄이 쳐져 있죠? 오케이. 그러면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볼 거고? Clocky는 아침에 무엇을 만드니? 무엇을 하니? 오케이. 클라키 아침에 뭐 해요?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Does Clocky make do in the morning? 오케이. 자, 이 부분에 확실히 지금 계속해서 여러 번 설명하고 있는데 잘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클라키가 한다. Clocky do 그래? 클라키 안만 길어봤지 뭔데? it 어?
누가 다 만드는, 클라키가 한다라는 표현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길 중에서 어느 길 따라가야 되는데. 하다시 터즈. 어? 그런데 클라키가 한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합니까? 클라키가 한다. 클라키 터즈. 클라키가 하니? 터즈 클라키. 뭐라고요? 너는 한다. 네가 한다. 유튜브. 잠깐만, 김지한, 너 연필 똑바로 안 잡아. 어? 네가 초등학교 1, 2학년이야. 왜요? 갑자기 잘. 뭐 왜요야? 왜요는? 어? 초등학교 1, 2학년 맞아요. 됐죠? 까부는 건 대충 하고요. 선생님이 네 학년에 맞게 이제 연필 잡아야 될 거예요. 내가 초등학교 4학년에 연필 그렇게 잡는 거 처음 봤다. 어, 미술 가서도 그 연필 그렇게 잡고 그림 그리냐? 아니요. 어? 그렇게 왜 잡지 말라 그런지 알아? 귀찮아. 어? 그렇게 왜 잡지 말라 그런지 알아? 저는 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잡으면 글씨를 미세하게 조정을 못 해. 그러니까 글씨가 계속 그 모양이야. 저는 글씨 왜 이렇게 쓰는지 알아요? 어, 손에 힘이 없어서 그래. 손가락에 힘이 없어서. 손에 힘이 있거든요. 이거 하면 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손에 힘이 있다는 걸 증명해 이 녀석아. 선생님 지금 이 형 수업하고 있는데 자꾸 방해하는 이상한 얘기 하지 말고. 선생님 괜찮아요. 선생님 먼저 이거 하고 있어. 제가 한번 혼내야 될 것 같아. 날 잡아서. 네가 한다. You do. 너는 하니? Do you? I do you do. 클라키가 한다. Clarky does. 클라키가 하니? Does Clarky do. 클라키 아침에 뭐 하니? 자, 그래서 이거 하면서 지금 뭐 네가 이제 얘기 좀 해주세요. 네가 한번 머릿속에서 되새김 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지금 선생님이 궁금해서 묻는 말 만들라고 밑줄 친 부분 있죠? 네. 어, 한글 부분에. 네. 거기를 읽어보세요. 만든다 시끄러운 소음. 시끄러운 소음을 만든다라는 부분이 궁금하다 했죠? 네. 그러면 그 부분을, 똑같은 부분을 영어로 읽어보세요. Makes a loud noise. 자, 이 부분이 makes a loud noise가 궁금하다고 했죠? 네. 그럼 makes a loud noise가 궁금하다라고 했을 때 무슨 씨가 포함된 게 궁금하다라고 얘기했죠? 어? 무슨 씨가 포함된 게 궁금해? 하다 씨가 포함된 게 궁금하면 뭐 하는지 물어보면 된다 그랬고요. 어, 뭘 하는지 물어보면 되고, 뭘 하는지 궁금하니까 하다란 뜻을 가진 녀석이 뭐예요? Do나 does 이런 것들이 등장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내가 또 하나 더 주의를 줬는 거 뭐냐? 네가 한다는? You do. 너는 하니? Do you do. Do you라고 네가 옛날에 해서 그러면 안 된다 그랬었죠? 어, 그녀가 한다? She does. 그녀가 하니? 도주시도. 됐습니까? 네. 다음번에 또 기억합시다. 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클라키는 바퀴를 가지고 있어요. Clark has wheels. Clark has wheels. 그러면 wheels가 궁금하대죠. 네. 그럼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볼 거고. 클라키는 무엇을 가지고 있니? 오케이. wheels가 무슨 시니까? 이름시. 이름시니까. 이름시란 뭐다? 뭐에 대한 대답이 이릅시다? What이나 왜? 왜? 그랬더니 이름 가르쳐주죠? 너 누군데? 아 누구? 어, 너 누구냐고. 한재우. 어?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네 이름 가르쳐준다 했지? 네. 누구 무엇에 대한 대답이 무슨 시다? 이름시다. 이름시인데 영어 문장 속에 이름시를 쓸 때 주의할 사항은 우리말과의 차이점. 영어 문장에 이름시를 쓸 때 주의해야 할 점 또는 영어와 우리말의 이름시 사용에 있어서의 차이점. 영어 문장 속에 이름시를 사용할 때는 네.
그다음부터 네가 얘기하지. 얘기는 참 많이 들은 얘기니까. 대우야, 앞으로 네가 점점 해야 될 건 뭐냐? 어떤 설명을 들었으면 그걸 네 걸로 만들어서 그거를 문장으로 쭉 설명을 좀 할 수 있어야 돼. 어, 딴 게 공부가 아니고 그게 공부고, 앞으로는 그런 능력을 점점 더 필요로 하고,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는 시험 문제를 자꾸 낸단 말이야. 그걸 보고 서술형이라 하는데, 옛날엔 그냥 서술형이 단순하게 쓰는 그런 주관식하고 서술형은 달라.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 어, 그래, 영어와. 영어 문장에서 이름씨 사용할 때 우리말에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던 뭔가를 신경 써서 해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영어 문장 속에 이름씨를 사용할 때는 그 사용되는 이름씨를 셀 수 있나 없나를 따져야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처음 내기 하는 건데 셀 수 있고 한 개라면 그 이름씨 앞에 뭘 써야 돼? 어? 어나 언을 써야 되겠지? 네. 아까 얘기했는 그걸 다시 얘기할 때는 아까 그 책 어디 갔어? 아까 얘기했던 그 책 아까 네가 만났던 그 남자는 고향이 어디야? 더를 붙여야 되겠죠, 이름씨 앞에. 더가 무슨 뜻인데? 그. 네? 네. 오케이, 그래서 클라키 뭘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면 되겠고요.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does Clarky have? What does Clarky have?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길 중에서 어느 길 따라왔어? 하다시 더즈. 하다시 더즈의 길을 따라왔죠. 네. 그다음 그것은 온 방안을 돌아다닐 거예요. 심지어는 침대 밑에도 막 돌아다닐 겁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It will move all around the room, even under the bed. It will move all around the room, even under the bed. 그래서 온 방안, 심지어 침대 밑이라는 이 두 부분에 밑줄쳐져 있죠. 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어디? 그래서 우리말 질문은 그것은 어디를 돌아다닐까요? 그것은 바퀴가 달려있기 때문에 어디를 돌아다니게 될까요? 를 영어로 표현하면 Where? Where? Where will it move? 그렇죠. 그건 어디를 돌아다니게 될 것인가요? Where will it move? 누가 나 만드는 세 가지 규칙 중에 어느 길 따라왔어? 양념시 will. 양념시 조동사 will의 길을 따라왔죠. Where will it move? Will it move around the room, even under the bed?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클라키는 네가 침대 밖으로 나와서 그것을 찾고 그리고 그런 다음 그걸 끌 때까지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것이다. 한글 쭉 써있는데요. 한글에서 골라서 읽어주세요. 누가 다만 읽어주세요. 클라키는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누가 클라키가 다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자, 그러면 이 표현 영어로 해볼까요? Clarky will never stop. Clarky will never stop. until you get out of bed. Find it. And then. Turn it off. Okay. 됐습니까? Clark will never stop until you get out of bed. Find it. And then turn it off. 자, 여기 뭐 할 게 많긴 한데, 그 중에서 until부터 얘기해 볼까? 그쵸? Okay. Until을 보고 우리가 무슨 사라고 그러죠? 전치사. Okay. 전치사라고 할 리가 없죠. 그쵸? 전치사라고 할 리가 없죠. 전치사라고 할 리가 없죠. 선생님 지금 뭐하고 있어? 누가 다. 어? 그새 또 까먹었습니다. 그쵸? 접속사. 어?
자,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전치사하고 접속사를 구분하기가, 우리말에는 전치사와 접속사의 구분 자체가 없어. 어? 근데 영어는 전치사가 사용되느냐, 접속사가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문장 표현에 있어서 누가다가 두 번 사용될 수 있나 없나를 결정하기 때문에, 에이? 네. 그래서 자꾸 어쩔 수 없이 선생님이 문법적 용어를 써가면서 전치사니, 앞제비시니, 접속시니 얘기를 구분합니다. 네. 전치사 아니라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얘는 원래 내가 묻고 싶은 말이 뭐였냐면, 클라키는 무엇을 할 것인가요? 제가 침대 밖으로 나와서 그것을 찾고, 그리고 그런 다음 그것을 끌 때까지. 제가 침대 밖으로 나와서 그것을 찾고, 클라키를 찾고, 그런 다음 클라키 끌 때까지 클라키는 뭐 할 건데요? 라고 물어보는 거 하려고 그랬는데요. 한번 해볼까? 아니요. 예, 그러면 클라키는 무엇을 할 것이니만 해보자. 네. 클라키는 무엇을 할 것이니? 클라키는 무엇을 할 것인가요? 자, 일단 그거부터 결정합시다. 누가 더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어느 길을 따라가야 될지. 양념시 윌. 그렇죠. 와. 오, 좋아 좋아 좋아. 와. 여기서 끝났겠네. 누가 다를 누가니 만든 건 널어놓으면 되겠네. 자, 요 부분 생각할 때 요런 방법을 쓰란 말이야. 클라키가 할 것이다를 먼저 생각하라고. 클라키가 할 것입니다. 누가 클라키가 다 할 것이다. 여기다가 이제 클라키가 할 것이다를 한번 써보자. 클라키가 할 것이다. 라고? 네. 그렇지. 클라키가 할 것입니다. 클라키 will do. 얘를 묻는 말 만들어서 what 뒤에다 붙이면 물음표 붙이는 문장 되겠네. 그래서 what? 클라키 do will. 이름 쉽게야. What will clock do? 클라키는 뭘 할 건가요? What will clock do? 그것은 무엇? 안녕하세요. 그것은 뭐 할 건가요? What will it do? Wow, what will it do? 클라키가 뭐 할 것인가요? What will clock do? What will clock do? 제가 그것을 찾고 어쩌고 저쩌고 할 때까지. 여기다 이제 그 뒤에다가 이제 접속사 붙여가지고 그 다음 거 넣으면 되는데. Until I get out of the bed, find it, and then turn it off. 오케이, 클라키는 제가 그것을 침대 밖으로 나와서 찾고 끌 때까지 뭘 할 건데요? What will Clarky do until I get out of the bed, find it, and then turn it off? 하면 클라키는 보통 다 됐는데 뭐.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클라키와 함께라면 너는 절대로 잠꾸러기가 될 수가 없다. With Clarky, you can't be a sleepyhead. Can't be a sleepyhead. 됐습니까? 네. 클라키와 함께라면은 여섯 가지 질문 중 클라키와 함께라면 부분만, With Clarky 부분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일게요? 이 대답이 듣고 싶대? 무엇? 이 대답이 듣고 싶으면 무엇과 함께라면 나는 절대로 잠꾸러기가 될 수 없나요? 가 되겠지.
노래는 왜 절대로 잠꾸러기가 될 수 없나요? 클라키와 함께라면. 오, 제가 왜 난 잠꾸러기 되고 싶은데 도대체 왜 잠꾸러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클라키와 함께라면. 잘 어울리는 대화입니까? 아니요. 다시 넣어보자. 됐나요? 어울려요? 아니요. 이건요. 제가 어디에서 절대로 잠꾸러기 될 수 없는 건가요? 어울려요? 뭐 누구? 누구? 아니 뭐 누가? 어울려요? 아니요. 어울려요? 어울리려 하면 이라면 어울리겠지. 하지만 나는 그게 궁금하다고 안 그랬어요. 이건요. 이건요. 얘는요? 안 어울리. 어울리죠.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잠꾸러기가 될 수 없을까요? 클라키와 함께라면 너는 절대로 잠꾸러기. 제가 잠꾸러기 되기 싫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클라키와 함께 해봐. 클라키 집에 갖다 놔봐. 어떻게 하면 잠꾸러기 될 수 없어요? 어떻게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방법. 어? 어떻게 하면 잠꾸러기 될 수 없겠어요? 클라키와 함께 해봐. 왜? 그럼 이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How? How? 'Can't I be your sweetheart? 그렇지. 뭐라고? How can't I be your sweetheart?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잠꾸러기가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How can't I be your sweetheart? How can't I be your sweetheart?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은 With Clarky, you can't be your sweetheart. 됐습니까? 네. 오케이. 얘도 이제 다음 자네 후배를 위해서 만들어 놔야지. 짜잔, 이런 방법이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했고요. 아까 하기로 했던 거 어쩔 수 없이 지난 시간에 다 못했기 때문에 조금 더 하고 갑니다. 다음 과정 통문장이죠? 네. 예, 통문장 좀 하고 가세요. 네.